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창 주가가 높아졌었는데, 개헌 발언 이후에 밑 빠진 무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가 빠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지지율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지지율이 많이 빠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눈으로 확인되다시피 아주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굉장히 뭐 1위도 달리고 그랬었는데, 그 매주 리얼미터가 실시하는 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계속 지금 하락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떨어졌는데, 10월 첫째 주부터 1위에 이때 올랐었는데, 네. 이때 이후는 쭉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금, 어우, 차이가 격차가 많이 벌어졌네요. 네, 지난주보다 2.9%포인트가 떨어져서 이번에는 12.8%포인트인데요. 12.8%인데, 예. 3주 연속 하락을 했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730 재보궐선거 이후에 15% 밑으로 떨어진 게 처음이라는 아, 겁니다. 15% 밑으로 떨어진 건 네. 처음이다. 그리고 또 1위가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박 시장에 비해서 7.8%포인트 예. 떨어진 수치.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러면서 3위인 문재인 의원과는 불과 1.4%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좁혀져 있던 차이가 확 벌어진 건데, 김무성 대표 뭘 잘못해서 이런 건지 좀 진단을 해 주시죠. 네. 김무성 대표의 이런 그 지지율 변화는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층의 그 등돌림 현상입니다. 고정층의 예. 등돌림. 박근혜 대통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 경북, 그리고 대전, 충청, 세종, 그리고 60세 이상 보수와 중도 성향,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김태우 최고위원의 돌발 사태도 김무성 대표의 하락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잠재적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죠. 오늘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는데요. 바로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마음이 맞아야 개헌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개헌이 가능해요? 속내만 보인 거죠. 야정부 개헌들이 이전 이원집정부제 해가지고 입법권도 갖고 행정부도 독차지하겠다. 내심만 잘못된 내심만 내비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홍준표 지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지방에서 지방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중앙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네요. 뭐, 정치가 걱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경남도에 무슨 무상급식이니, 예. 무상보육, 또 지금 홍 지사가 뭐 댐을 또 짓는다 그러는데, 또 반대하는 또 의견도 막 내부에 있고, 예. 상당히 그, 정말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 이제 이 양반이 그 홍반장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홍반장이라고, 그러니까 대소사에 다 해서 자기 의견 피력하고 하는 막 그걸로 이제 약간 비판적 또 약간 그런 애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홍반장식으로 할 때가 아니고 선 굵은 도지사로서 도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마 본인이 꿈꾸는 큰 꿈을 위해서도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그것이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지금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 떨어지는 얘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김무성 대표 개헌 발언 이후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와 굉장히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날두 사람이 지금 만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조수진 차장, 네. 수요일 날 어떤 이유로 만나는 거고 관계 회복, 뭐 전기 마련이 되는 건가요? 네, 수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만나는데요. 무려 세 번을 만납니다. 세 번이요. 네, 그리고요. 또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개헌 본문 발언 이후에, 그러니까 청와대와 그 김무성 대표 간의 갈등이 노후화된 이후에 첫 만남이란 점에서 눈길을 끄는데요. 일단 그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전에 한번 별도 면담을 합니다. 아, 별도로. 네. 그리고 새 예산안 처리 등 어떤 현안을 위해서요. 정의화 국회의장이라든지 또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티타임에도 김무성 대표가 또두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시정연설 이후에는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른바 3 플러스 3 회동을 통해서 또한번 만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여야 대표와의 만남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을 합니다. 아, 김기춘 네. 실장.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인사참사라든지 또 청와대의 불통 논란과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을 진원지로 그 지목하는 어떤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김 실장이 배석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 뉴스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보시기엔 어떠세요? 두 분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 관계 이번 만남을 계기로 반전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 우선 저는 그 이날 하루에 마치 밀린 숙제하듯이 세 차례나 예. 그냥 소나기식으로 만나서 과연 얼마나 그동안 부족하다든 여당과 박 대통령의 소통이 이루어질까에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예. 특히나 그 개헌 문제같이 중대한 이슈가 상호간에 조율 없이 저렇게 연말 본물론 갖고 여당이 내홍을 겪었던 데서 비춰보듯이 좀 더 국가 운영에 관한 그 내부적인 조율은 따로 좀 하고 이번과 같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국회와 만나는 자리에서는 좀 더 비정치적인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를 모으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이런 데 좀 더 주안점이 두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두 분 만나는 자리가 어쨌든 전국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한번 희망해 보겠습니다.